Victor. 자, 퀵샷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여기 퀵샷 버튼을 누르면 자, 드로니부터 헬릭스 모드까지 있는데 자, 드로니는 보시는 것처럼 대각선으로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25m부터 40m까지 요거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짧게 찍히고 요거는 좀 멀리 찍힌다는 얘기겠죠. 25m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팁을 말씀드리자면 요걸 시작할 때 보통 사람들을 많이 찍게 되잖아요. 그때 사람의 눈높이 정도로 해서 하는 게 예뻐요. 그리고 후방 쪽으로 빠지니까 뒤쪽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그 물체를 잡아주고요. 사람 같은 거 아니면 뭐 자동차 같은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스타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3, 2, 1. 자, 뒤로 빠지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진행 상황도 다 나와요. 자, 25m 정도 뒤로 빠지면서 촬영이 됐고 다시 촬영이 완료되면 원 지점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갑자기 드론이 다시 이렇게 막 날라오니까. 하지만 거의 정확하게 돌아와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25m 말고 40m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피사체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트를 눌러주시면 자, 1%, 3% 이렇게 진행사항이 나오고요. 자, 아까보다는 좀 더 멀리 뒤로 빠지면서 40m니까 예, 멀리 거리상 40m 뒤로 점점 많이 빠지면서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촬영이 완료가 되면 다시 원 지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돌아왔고요. 이렇게 그 촬영한 영상들을 여기 누르시면 네,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자, 다음은 로켓 모드를 해볼 건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25m부터 40m까지 되어 있는데 자, 25m로 한번 해서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자, 드래그를 이렇게 해 주시면 스타트 눌러주시면 자, 기체가 전진하진 않고 그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높이 그 물체의 그 수직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촬영이 돼요. 네. 자, 25m 정도 올라가면서 지금 촬영을 마쳤어요. 다시 돌아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번에 40m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해주고요. 스타트. 3, 2, 1. 아까보다는 당연히 높이 올라가겠죠? 짐벌 움직임도 되게 좋고요. 네, 시작 지점이 한 높이가 2m 정도 되니까 예, 40m 정도 예, 올라가서 정확하게 촬영을 완료하고
다시 뭐 움직이지 않아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복귀가 완료됐어요. 자, 다음은 서클 모드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피사체를 두고서 일정 고도 유지하면 선회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따로 설정하는 부분이 없고요. 자, 이렇게 밖에 나오면 방향을 왼쪽으로 할지 오른쪽으로 할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같은 고도에서 도는 거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주위에 있는 물체들보다 조금 높이 해주셔야겠죠. 네, 일단은 안전을 위해서 조금 고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리를 좀 해주시고요. 요 정도로 할 건데 여기 주위에 그 다른 물체들이랑 부딪히면 안 되니까 네, 조금 더 높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둘러봐서 부딪힐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됐어요. 자, 여기서 높이는 요 정도 해주시고 거리는 지금 보시는 요 정도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방향은 지금 오른쪽이죠. 자, 스타트를 눌러보겠습니다. 3, 2, 1. 네, 물체를 중심으로 이제 회전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반지름을 넓게 잡으면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네, 뭐 짧게 잡으면 당연히 뭐 조금밖에 안 걸릴 거고요. 네, 물체가 갈라졌는데도 인식이 되게 잘 돼요.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뭐 그런 뜻인 것 같고요. 네, 거의 다 됐어요. 네, 촬영이 완료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서클 모드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헬릭스 모드 같은 경우는 자, 클릭을 해보면 점점 멀어지면서 상승 비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의 그 포인트 지점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나사형으로 올라가면서 촬영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자, 요래서 요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m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자, 또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해주고요. 스타트. 자, 더 가라앉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지금 높이는 뭐 부딪히는 높이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고도를 보시면 자, 21m. 네. 지금 돌고 있는데 네, 점점 높이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원형 서클 모드랑은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돌면서 자, 한 바퀴 거의 다 돌았는데 네. 요거를 이제 반경을 그러면 40m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40m로 두고 네, 다시 잡아주고 스타트. 3, 2, 1. 네, 반경이 넓어졌으니까 좀 더 뭐 천천히 돌지 않을까. 네.
네, 아까보다 훨씬 더 그 멀리에서 촬영을 하네요, 그쵸? 네, 거의 다 촬영이 완료가 됐고요. 네, 촬영 됐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The way you're touching me must be emotional.